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다 출신 가정이고요. 근데 1983년도에 제가 군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위로 형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 중2병에 걸려서 기도를 해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한테 면회를 왔습니다. 하는 말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지옥 가겠다. 왜냐하면 교회도 안 다녔고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한 40일을 작정해서 제가 그때 마침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저 몸이 아파서 갔다가 광주통합병원으로 옮긴 그 상태에서 제가 40일 수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결심하고 그래서 이상한 게 저는 맨 처음에 신학할 때부터 뭐 잘 모르는데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항상 마음에 뭐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막 그 뜨거움에 늘 사로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총신을 졸업을 하고 THM, 그 당시 이제 조지신학 THM을 하고 1997년도에 제가 여기 그 칼빈 조지신학 그 THM으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티에서 인터컬처 스터디를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라기보다 신학적 회심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시카고에서 굉장히 큰 건물을 샀습니다. 그 당시 I-20 학생 신분으로 54,000스퀘어피트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유대인 빌딩인데 그때 막 죄송합니다. 막 야망이 가득 차서 그냥 뭐 큰 건물 보니까 이거 딱 내 그릇에 맞겠다 해가지고 그걸 아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교인들이 100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건물을 사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날부터 제가 말로도 할 수 없는 걸 겪었죠. 왜냐면은 말이 54,000스퀘어피트죠.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사찰같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나름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2012년에 제가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래도 시카고에서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번 가볼 만한 교회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가 저는 내적으로 죽어갔죠. 오히려 죽어가고 결국에는 이제 쓰러져서 이제 그때 제가 이 펜실베니아 총회 그때가 몇 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호텔에서 그때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에 참석해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저는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을 때니까요. 근데 그때 2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터졌는데 터지면 이제 죽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3일간을 병원을 안 갔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바보냐면요. 아, 시카고 가서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잠 한 숨 못 자고 바늘로 막 제 머리를 막 찌르는 그 고통을 3일간을 계속 고통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카고를 갔는데 그때 그 저를 안내했던 분이 제 얼굴이 송장 같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터졌다는 걸 알았고 결국에 이제 제가 수술을 해서 살았는데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3일 동안 살아있었던 이유는 큰 게 터졌대요. 큰 게 터졌는데 살았는 것은 혈관 속에 돌아다니던 그 노폐물이 그 3일 동안 막아줬답니다. 그 혈관을. 그래서 피가 안 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서 제가 신학적 회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 총신 출신이기 때문에 언학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는 안 배웠지만 그래서 기본 개념이 있었는데 그 무의식 중에 제가 수술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노트를 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써내려갔는데 그게 언약에 대한 거였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따랐다. 이런 내용의 그런 근데 제가 깨어나 보니까 저 언약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써놓은 거 보니까 뭐 희한한 이야기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걸 썼지 하고 실통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제 언약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 이 언약을 가르치시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해서 그때 제가 그 뜻을 깨닫고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이것을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언약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총신을 같이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뭐죠? 전임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집이 안 늘려서 아틀란타로 와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미싱된 거나 잘못 가르쳐진 것들, 성경 해석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10년간 연구를 하면서 2020년에 그때 항상 팬데믹 아시죠? 그 3월달이에요. 그때가 막 코비드 지금 막 시작될 때 3월달에 우리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제가 버지니아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한 23명이 사인을 했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도 가르쳐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일날에 왔더니 7명이 오셨더라고요. 그 7명이 저희 학교 첫 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글로브 커버트 세미나가 세워졌고요. 그렇게 하고 10년간 연구했던 언약이 이제 드디어 이제 책으로 출판되기 위해서 많은 출판사를 찾고 있던 중에 계속 거절을 당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지명도가 없기 때문에 책을 안 내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근데 2022년 끝나고 2023년이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강의하고 관계되거든요.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표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첫 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갑자기 2023년부터 저는 원래 그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 거 친구가 100명 정도 됩니다. 150명 되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갑자기 2-3주 만에 5천 명이 원래 맥시멈이에요. 그 친구 초청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이 다 파키스탄과 그 저기 어딘가 인도, 네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친구 초청이 오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달라. 지금 이게 이제 지금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는 거.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선교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교학 박사지만은 현장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파키스탄이나 모슬렘에 대해서는 아예 입도 뻥긋 해본 적도 없고 그 지역에 제가 강의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 사람들의 약속이나 했듯이 짧은 시간 안에 5,000명을 넘고 거의 1,000여 명이 저기 제 친구 초청 수락을 기다리는 한 750명 넘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감이 처음에 오지 않는데 딱 한 가지는 제가 깨달은 게 아,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모슬렘 지역은 사실 난공불락이거든요. 우리가 성교학을 전공했지만은 이게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도 만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발로 저는 그 당시 그물을 친 것도 아닌데 마치 그물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거 순종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일단은 BA 과정하고 MD 과정 클래스를 짧은 3월 제가 3월 27일 날 영어 첫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10주 과정으로. 근데 그 당시 처음에 한 50여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에 17명, 네팔 13명, 케냐, 말라이, 우간다, 인도를 해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전문가도 아닌데 이건 내가 거절하면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이 저는 그때만 해도 언약하고 연결도 안 했고요. 그냥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냥 내가 부인할 수 없다 해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클래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해달라고 자꾸 요청합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내용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지식이나 신학이 부족하니까 좀 좋은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시는데 크루세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림에 혹시 저기 원데이 프레이 페스티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시면 이 포스터를 그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베티즘이 나타나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지만은 왜 모슬렘을 외부에서 접근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루세이드 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그냥 하나님의 기적이 그냥 왜냐면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보금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석사 학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설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설교하고 공처를 초청하면 저도 설교하고 하면서 선교의 동역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지금 사진이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페이지째 그 여자분이 마이크를 들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반 마라 데이빗 말라 데이빗이라는 여성 사역자인데 사모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이 사모님들이 목사님 못지않게 영향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슬렘 사회라고 해서 남성 위주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수백 명 학생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현장을 제가 이 사람들이 저한테 사역할 때마다 거의 수만 장의 그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베티라고 하는 이 목사는 이 학생은 우리 학교 MD부 학생인데요. 250명, 학생이 250, 300명을 교회에서 이제 케어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케어하게 되냐? 당신이 비전을 세웠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가 젊은 애들 모아. 그래서 그들을 교육시키면 내가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세계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고 있구나. 근데 걔네들이 기도하는 걸 영상을 열어주거든요. 이런 아주 어린아이들이요. 정말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그 복음에 그 준비된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쓰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의 전략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설교 사역이 진행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이분들한테는 꼭 제가 설교할 때는 다른 건 못해도 꼭 밥 한 끼는 대접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분들은 설교 듣고 좋은 설교 듣고 이 밥 한 그릇 먹는 게 하나님의 블레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시작한 게 성경 연구 유튜브 방송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66권을 1년 52주로 나눠가지고 30분씩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이걸 가르치는데 이 내용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신학교는 따로 정규 교육은 있지만 이것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을 해설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그 하나님의 언약 관점의 성경 66권을 역사를 해석을 하다가 네 번째 뭘 만들어냈냐면 킹덤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킹덤 디사이플십은 예수님의 제자던데 킹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제자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어를 킹덤 디사이플십이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언약으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의 킹덤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신학을 바탕으로 거기에 핵심 제자도가 바로 예수님의 선비전략이다. 거기 이제 그러한 관점을 해서 제가 그 주제를 킹덤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교 방송을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지상 영역 온 천하에 다니는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 복음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죄 사함을 얻는 회개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림 사진이 나오죠. 킹덤 디사이플 사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인 이게 네팔입니다. 이 네팔의 이 자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 우리 학교 엔디브 학생인데요. 이 네팔이 이제 제가 한번 20여 명 정도 목사님들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네팔에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자유 목사님한테 킹덤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공부도 하시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킹덤 디사이플십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분이 아주 큰 집회를 좀 사실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조금 기다리라도 기도하자 이러고 있는 중인데 가장 활발하게 지금 킹덤 디사이플십이 퍼지고 있는 것이 네팔 지역입니다. 근데 이건 이 킹덤 디사이플십은요 기본적으로 언약 신앙의 관점을 가지면서 복음을 예수님의 그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제자도가 핵심을 이루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연결이 되면서 선교지향적인 그런 소그룹 조직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솔직히 디사이플십은 산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적 성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도폭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는 그런 구조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그 제자분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것이 킹덤 디사이플십입니다. 왜냐하면 디사이플십은 하나님의 킹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상명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디사이플십 그룹이 없는 한 우리가 마치 1년에 한두 번씩 선교 보고받는 걸로 절대 지상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현실 교회에 대한 그런 반성과 그런 그것을 회복하는 이제 그런 대안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여기 이제 무슨 막 글씨가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제 킹덤 디사이플십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나라에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로컬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핵심 성경의 핵심만 추려서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아시지만 성경의 66권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것만 정리가 돼가지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 옆에는 이제 파키스탄에서도 이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니까요 정말 재정만 있으면 수천 개 수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다루면서 야 이거다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 세워서 훈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결국에 이 지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셨고, 그것이 성교 조직이면서 동시에 교회 조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킹덤 디사이플십은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이들을 데리고 선교하는 것이지, 선교사님들 한두 분 보내는 걸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될 수 없다. 그 제자 공동체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3월 달부터 이 학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때 마침 세계 선교 교수 협회에 발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사실 그 세인트 메리 칼리지에서 근데 제가 사실 미국 목사님들도 이건 저 아시잖아요. 교수님들은 발제 안 하면은 이제 불리기 있지 않습니까? 아테크. 근데 한국 목사가, 아무 근거도 없는 한국 목사가 제가 이제 이거 발제, 제가 사실 이번에 세 번째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목사님이 세계 선교 교수협회에서 세 번 발제하시는 사실 제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한국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회가 잘 안 오는데, 이상하게 이 시기에 이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순렘 선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서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요, 막 시간을 막 한 30분을 잡았다가 막 15분을 줄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서니까 빨리 그냥 잠깐만 하고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그 짧은 시간에, 짧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었던, 제가 그 파키스탄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에 그 막 감동이 돼가지고 짤막하게 제가 전했는데, 그 당시 무디 선교학 교수 여자분이 사회를 봤는데,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면요, 아시겠지만, 서구 신학은요, 타 종교를 종교적 다원주의로 치고 가지, 선교의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외관상으로 선교학이란 주제를 갖고 접근하지만, 그것을 디벨롭 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이 보수신학을 가진 한국교회는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되고, 이건 우리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전했고, 그때 그 찰스 베넨겔 그 리폼드 쪽 선교학의 아버지 같은 분,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분도 리폼드 신학회에서는 선교학으로 대갑니다. 그리고 트리니티에서도 OT라는 PhD 그 프로그램 그 디렉터가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지금 이제 모슬렘이 19억 정도 된다고 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한번 생각해보면 한 20억 몇십 될지 모르는 25억. 과연 그때 우리 선교학은 어떤 식으로 그 사회가 온다면 기독교 선교학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나 물어봤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요, 5년, 10년, 15년을 생각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선교? 이건 불가. 제가 정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선교의 값진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본 거예요. 이 파키스탄과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하는 것이 제 3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 그리고 이 모슬렘은 아시지만은 정말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심,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 과연 이런 미래, 선교의 미래를 맞설 수 있는 교회가,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섯 번째, 제가 글로벌 커버드 세미널에 이제 교회 일로 돌아오고, 저희 학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3월달, 그러니까 1월 중순 2월부터 계속 접속이 돼서 3월 27일날 이제는 이제 10주 과정, 이제 학위 과정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유튜브가 방송이 시작이 되고 이제 선교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나중에 왜 우리 학교에 그 많은 모슬렘과 힌두를 보내셨을까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때가 바로 7월 20일입니다. 이 여기 아마 영상 보시면 제가 메신저로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데 그걸 그대로 제가 카피 페이스트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 목사님은 인도 사람입니다. 이때가 7월 23일 날 연락이 왔는데 이런 겁니다. 359개 교회가 불탔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00명의 집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입니다, 불탔다. 그리고 빌리지 197 마을이 지금 불타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 2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지금 죽었고 순교하고 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약 5만 그 트라이벌, 그러니까 아마 부족들만 거의 그 5만 그 부족들이 지금 레퓨지,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다음에 please pray for our rehabilitation, 그러니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메시지가 7월 20일 날 오전 8시 34분에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영상을 이제 보내왔어요. 왔는데, 자, 매니포라는 도시 혹시 아신 분하고 손 들고, 인도의 매니포. 도시. 정말 뭐. 이 매니포가요, 인도에서요, 85%가 힌두입니다. 85%가 힌두고, 거의 15%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이 매니포라고 하는 바글레데시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기독교인이 거의 90%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성지가 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거기를 모슬렘 교도들이 에워싸고, 아니 힌두교가 에워싸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상을 저한테 지금 보내왔는데 저한테 여기 사진 하나 나오죠? 여기 그림이 불 질러서 죽인 애기 있잖아요. 조그만 애기 지금 불타서 죽었죠? 제 옆에 보면 여기 웹사이트 링크가 걸리는데 뭐 여기서 못 볼 거예요.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목을 다 쳐가지고요. 걸어놔요. 목 놓고 그냥 배를 죄송합니다. 그냥 열어가지고요. 창자 꺼내고 다리 다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에게 수치를 입히는 거예요. 입히면서 심지어 그 아주 어린 나이, 뭐 제가 보니까 뭐 15살 같은 아주 젊은 아이를 산채로 묶어놓고 눈만 가리고 곡괭이를 들어서 머리를 치는데요. 이건 진짜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이게 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성경.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보는데요. 제가 성경 교수지만요. 이 성경과 이런 건, 이게 뭐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무려 7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 수천 장의 사실 동영상 뿐만 아니라요. 근데 BBC 방송에 있는 데서 조금씩 뜨긴 하더라도 이렇게 자세히 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통제를 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냈는데 참 제가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8월 달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인데 해살바드라고 하는 판잡지로 여기 있는 이 지역에 갑자기 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파키스탄에.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그림 보입니까? 예. 네. 이 지금 십자가 떼어내고 그냥 믿는 집은 다 차지하세요. 벽돌까지 다 부시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 부엌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부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 그 집에 밥그릇까지 다 깨끗이 도무지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근데 그 장면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말 여기 지금 계속 그림 나오죠. 근데 이 불을 다 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근데 요즘 이게 불타는 교회 성도들의 집 해가지고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남기고 모든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려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뭐 파키스탄 성도들이 피신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얘네들은요 쉽게 말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냥 저녁만 되면 온 가정이 보여요. 모자라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파키스탄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관공서라든지 직장도 잡을 수가 없고 참 죄송합니다만 겨우 만약에 직장을 잡는다면 그 죄송합니다 정화적 있잖아요. 또 하고 하는데 그런데 취업이든지 벽돌 공단, 벽돌 굽든 이런 일을 하는데 거의 밥 굶고 병 들어도 병원 못 가고 제가 만나면서 제 앞에서 죽어가는 일들을 몇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하고 연락이 딱 시작되면 첫 마디가 프레이스로 주님을 찬양을 해요. 야, 그럼 저는 이 생각을 해보고 나 지금 이거 자살하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보고 어떤 자매는요 심장이 양쪽이 다 멈춰버렸어요. 근데 걔, 그 학생을 제가 지금 학교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너 안 죽는다. 마지막까지 네가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야 되지 공부해라. 뭐 일어나서도 못해요. 쓰러져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면서 어떤 때 제가 그 학생들을 도울 수 없고 그들의 그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까 제가 마라 데이비라는 파키스탄에서 우리 그 학교 학생 부부인데요. 거기에서 최초 순교자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자기 친구가 같이 기도하고 나오는데 총을 쏘았는데 그 학생 그 사람은 총에 맞았고 또 한 사람은 때려가지고는 죽은 시체를 찾았고 거기에 우리 학생 부부가 사실 이제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그 훈련시키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참지는 못하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협박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빨리 피해라. 너가 데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고 너는 복음 전해야 된다. 또 살아야 된다. 빨리 떠라. 근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겨우 해가지고 차비 마련해가지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사진이 왔는데 얘네들이 목을 저기 하려고 했는데 가슴만 저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됐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겨우 또 그분을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북쪽으로 또 도망갔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론상으로 선교 얘기하게 되면 좀 지금 직면하고 왜 하나님 이 선교를 나한테 경험시킬까? 왜 이런 선교에서 왜 내가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됐고 기도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는 일을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나 저도 같이 몰려가는 거예요. 제가 막 원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핍박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복음의 회복을 제가 또 경험했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옆에 지금 여기 인도에 이 메뉴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사람들 글을 그대로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여기 해놓은 거예요. 9시에서 2시까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전도지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아니 이 사람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그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이게 지금 인도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애들 얼굴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두려운 얼굴인가요? 아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인도의 그 사역자들 22명이 전부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뭐 이게 다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가 오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쓰기 위해서 저는 훈련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론상으로 절대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냥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과 협력하고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이거 갑자기 저도 막 그냥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같이 그들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그 파키스탄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그림이 좀 보이시죠? 이 여기 나오는 이 교재가 이 맥스웰이라는 선교사가 지금 파키스탄 사람 이 사람이 파키스탄 전역에 신학교를 다 세우고 교회가 한 20개 가까이 세운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사역 광범위한데 이 친구가 벌써 그 시기에 파키스탄에 그런 환란이 일어나고 하는데도 이거 우리 학교에서 좀 같이 조인트해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어소시에이션을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진짜 파키스탄 선교의 주역들이에요. 이미 입증된 사람들이고요. 만약에 세계 선교가 이런 사람들 제대로 훈련해서 역사의 정면에 내세우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계 선교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앞으로요 여러분 힌두요 지금 인구가 지금 중국을 넘어섰다 그러죠 힌두교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니멈 12억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 힌두교가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모슬렘과 더 잔인할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원래가 힌두교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환영했던 종교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왜 이렇게 돌변했는가 근데 영상 하나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힌두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마귀에서 하는 느낌이 이들은 이제 기독교가 최대 적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파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RSS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알고 보니까 힌두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대요.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인도는 이제 국고,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바꾸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슬렘도 상대하고 이 무서운 힌두가 우리의 세계 선교의 전방에 도사하고 있다. 그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그 큰 핍박이 일어난 후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신학교의 그 멤버들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핍박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학교와 연결이 돼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의 출발점이고 복음의 확산의 계기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비밀을 누군가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 3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종에게 또 어떤 누구에게인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 닥쳐질 엄청난 그 미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기입니다. 저는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정말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이제 이 신칭에 대해서 목사님이 관심이 있어 다들 관심 있을 텐데 사실 이 신칭이는 성교와는 뗄 수 없는 언약과 성교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예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창세기 18장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그 앞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세웁니다. 아브라함하고 대화 내용이 나와요. 아시죠? 거기에서 주님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꺼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아시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주님에게 뭐에 대해서 기도하셨죠? 의 50년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 의,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를 여기셨다고 하는 그 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법정 앞에서 그냥 너 의롭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에서 언약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살펴야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맥을 출발점을 무시하고 이 칭의 논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가장 교회의 핵심적인 교리, 즉 이신칭의 교리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선교와 진행하는 중에 나온 거예요. 그죠? 선교가 진행되는 중에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왔고 아브라함을 통한 그 중복기도. 그건 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 부르심의 근본적 목적이죠. 그것을 얼마큼 복음 안에서 설명했는지에 관해서 또는 선교의 근거로서 이 언약적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큼 거기에 설명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최근에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빗나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왜 이 지역 선교가 중요한가? 제가 이제 그 우리 학교에 들어오신 그 선교 일어난 현상을 이것도 이 사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제가 이걸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날에 아마 생소하실 그 이 언약이요, 이 약속이, 이 예언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때 생소하시죠? 애굽 사람하고 아수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세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이 복이 확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사실 애굽은 저주받은 민족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아두었던. 그리고 아수르는 이제 아시지만은요. 그러니까 다 둘 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복이 완성되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19장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여러분 이 이집트의 포티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요. 한 장 넘기시면요. 이 자카리아 보토로스라고 하는 죽음을 이긴 사도라는 이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이 사람이 애굽에 있는 콥틱교의 주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7, 8세기경에 모슬렘이요. 완전히 아시잖아요. 전 그 중동 그리고 아시아 이쪽을 다 모슬렘화 시키고 있을 때 애굽도 점령이 됐는데 유독 콥틱 그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그 무서운 핍박을 이기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게 된 동기가 뭐냐? 바로 이사야 19장 예언 때문이었다. 그것을 가지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백 년 동안에 그 무서운 핍박을 견뎌냈던 그들이 바로 콥틱교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콥틱교가 2010년 이후에 혹시 중동의 봄 아세요? 그 아랍 스프링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랍에서. 근데 아랍에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콥틱교의 이들이 수많은 모슬렘, 아수르 지역이 이제 그 지배 있는 지역이 이 모슬렘 지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콥틱교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고요. 제자 삼기 운동을 통해서 4,522개 교회가 그 지역에 뭡니까? 개척이 돼서 수많은 모슬렘이 하나님께로 15만 명 이상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굽의 콥틱교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 모슬렘의 손에 넘어갈 줄 알았던 그 지역에 하나님 신을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우리의 상식선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긴박한 예언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회가 그 신비주의자인 건 아니고요. 이건 역사 속에 당연히 실현되어야 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선교는 정말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태복음 24는 제가 하지 않아요. 자, 한 장만 찾아보시죠. 시간이 없지만은. 자,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제가 선교를 종말론적 선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24장.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여기서부터 읽어보죠. 자, 9절부터, 자,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때 바라는 너희를 환난의 문을 열었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이름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신중하게 되어 서로 잡아가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상황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결국 선교 정말로는 선교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소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성경의 때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너무 컨텐츠 내용이 없이 뭐 우리가 예전에 뭐 아시겠잖아요. 뭐 신혼이 뭐 이게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교에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교하면서 주님 맞이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다 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신 그날에 사실 이제 이 이사야 19장의 예언이 이스라엘들이 쪽에 애굽 그 모슬렘의 지역이 저는 모슬렘과 이스라엘의 관계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이제 뭐 백두를 예수님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야 19장이에요. 그들은 그걸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반전을 기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상식이 많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마태복음 4장에 뭐 스물과 납달리 이방의 요단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오 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이고 이사야 그 9장이 된 어느 학자도 어떤 서기관도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정확히 그 자리에 오셨어요. 거기서 사용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독에 있는 무슨 제사장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행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에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얼마큼 영적으로 바르게 감사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뭐 열천년이요 그 다음에 달란트이요 양과 여우 비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우리한테 생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뭐 제가 좀 빨리 이거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GC에서 우리 학교에서 난 성교사건은 저는 이 예언의 계속적 성취 연장선상에 서 있다. 이것을 제가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신학적 성교적 발전을 했는데 첫째가 종말론은 성교를 분들로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 종말론적 선교의 중심 현장은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이 셋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셋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완성한 사건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선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전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핵심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누굽니까? 바로 바울에 의해서 이 신칭이와 결합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신칭을 연구할 때 너무 로마서에 집중하시게 되면 바울이 갖고 있는 큰 세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신칭이가 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즉 복음을 전파하는 이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해서 의의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게 되면 선교가 잘못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선포의 그 내용이 결국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본문에서도 그 바로 윗절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보이셨으며 무겁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의로운 노선을 건드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의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여기 역시 의도
심판과 구원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의의 용법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어디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왜 퍼스트 커밍, 세컨 커밍이 나눠져 있습니까? 의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과 세컨 커밍이 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조예요. 근데 학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은 그것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의의 주체신데 그분의 생적, 그분의 공생애 속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그걸 뭡니까? 전 참고하지 않고 특히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마귀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완전히 사복음서를 신학에서 분리시키는 그리고 이신 칭의를 설명합니까? 완전히 예수님만 빠져버려요. 그런 이상한 이신 칭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연약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찾아낸 게 이신 칭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럴 때 막 아멘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거 진짜로 제가 참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서 이게 하는 것은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귀엽게 봐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로서 제가 THM 조이시나 두 개를 하고요. PHS, 인터컬처 PHD 학위를 받고 나서 제가 이 언약을 만났거든요. 하, 이거 피규마. 이거 완전 수박 그닥의 시대예요. 근데 언약에 들어가니까 난해한 구절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난해 구절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난해 구절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언약 사상을 배제시키고 해석을 하니까 그런 인위적인 이상한 탈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목회자에게 너무너무 그것을 교회에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어떻게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의 복이 있다 그랬죠. 이 복이 뭐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이 그 원약에서 약속하셨던 그게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됐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그 복이 누굴 통해서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이에요. 그 뭐냐면 거기에 read loud 이렇게 있어요. 그 아마 NIV 성경 보시면요.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 특별히 성경 해석하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복음이 정확하게 해석되면요. 의의가 그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그거예요. 이번에 그 성경 해석학 박사 그 정말 어느 학교에도 없는 사실 그 정말 살과 피로만 그게 왜 그게 만들어졌냐면 시대적으로 이 언약을 사상을 모르고 복음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과연 구원론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신칭을 해석할 수 어떤 사람들은 구원론과도 이신칭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 톱라이트 같은 세반성도 그렇게 추측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책은 보지도 않고 산대네요. 근데 저는 그냥 이름이었기 때문에 절대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것을 한 가지 증명하니까 한 가지만 자 로마서 1장 보세요. 로마서 1장에 요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로마서 1장 15절부터 14절부터 설명을 하면요. 14절부터 형제들아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다. 네, 이해가 되죠? 거기까지.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케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과 17절에 보시면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세요. 4라고 하는 접수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걸 왜 내가 노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 이유가 16절에 한번 설명됩니다. 내용이 16절을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내가 복음을 함부로 하지 않느냐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두 번이나 선포됐어요. 뭐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복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또 나와요. 그것이 바로 17절이고 이신칭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신칭이는 구원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온 것도 이유가 있어요. 뭐 사람들은 이걸 뭐 강조다라고 하는데 칼빈이서 봤어요. 근데 이 first 그러니까 처음 믿음 그 last 믿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는요. 거기에 과정과 진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말 복음 이해함에 있어서 현대교회가 빠진 것 중에 하나가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원래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스플 오브 더 킹덤입니다. 즉 복음 어디?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겁니다. 이게 바울서신 사도행전에 계속 음악되게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요. 선명히 연속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신칭이가 복음에서 제대로 찾아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천국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빠지니까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아주 추상적이고 이 지성적인 그런 복음으로 전락이 되면서 예수님이 가져왔던 진짜 그 복음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예수 탐구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오랫동안 저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시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져온 그 복음이 의미가 정확하게 설명됐을 때 하나님의 택함이 입은 백성들이 분명히 깨어날 줄도 믿습니다. 그 핵심은 선교예요. 선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 교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몇 시? 네? 11시 48분. 예, 제가 시간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 어디냐면은, 네, 오케이.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노아는 예수님 유일하게, 임자 이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해서, 그 시대적으로, 그 말세의 어떤 종말의 하나의 모델로서 이제, 주신 사람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법정적 칭의는 출발점이고 은혜인데 이것이 의의 나무라고 얘기할 때 의가 자라나는 측면, 그로잉하는 이 측면은 이 사람들이 못 본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속에 나오는 그 성장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라난 특히 이사야 61장에서 말한 의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보여져서 의가
모든 사람 앞에 새싹처럼 나오면서 선교적으로 선포되는 것들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노아는요, 6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 노아는 의인이요. 어떻게 보면 이 법정적인, 이 법정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법원에서 선언하시는, 이게 하시는데, 여기 보세요. 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 집은 온 집은 방주를 들어라. 이 세대에서 내가 네가 내 앞에 뭘 봤어요? 의로움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히 의와 관련돼서 이렇게 노아를 특별히 의와 관련돼서 이 노아가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과 구원이 의에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가 잘못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성도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여기 보면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의에 대한 이 문맥, 특히 노아의 상속의 그 마지막 때 이 의로운 세상에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의 선포자, 의의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선포자, 이것이 노아의 생애 마지막 주님의 종말의 중요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그 바울이 말씀드렸던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와 이 의가 같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같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 홍수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노아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코비드가 일어났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냥 재앙이 왔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순서라고 누가 생각했겠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코비드 때문에요 많은 교회가 무너졌더라고요. 결국 교회의 해석학,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한에서 3장에 요한이 이신칭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경고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서 하여간 제가 선교학을 진행하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신학이 너무 중요한데, 자 이사야 66장 보세요. 자, 이것은 왜 우리가 정말로 또 선교에서 이신칭과 의의가 하나님 의의가 왜 중요한가? 자 이사야 26장 10절이요.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6장 10절 시작. 의인은 정을 자, 자 9절부터 9절 죄송해요. 아멘.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우리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권민이 의를 배우리라. 악인은 은총을 구할지라도 을을 배우지 않으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위험을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뭘 해요? 의를 배우는 거예요. 이 심판은요 의인으로 확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적 의, 또 심판적 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한 예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 저기 뭡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신도 교회에 그 이신칭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인용 구절 한번 다 찾아봤는데 한 10개 가까이가 되는데요. 다 어디서
저 컨택이 왔냐면 바울 서신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전부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사도행전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가 인심서도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 옛날에도 거짓 선자와 참 선자 차이가 어디냐면 성경 해석하기 차이가 있어요. 그 이사야 그 예레미야 25장 6장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야 얼마나 긍정적인 예언을 합니까? 2년 안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 열광했을까요? 성경.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죠. 어쩌면 그것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신칭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제 이사야 그 요한계시록 19장 8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서만 비로소 그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표를 잘 해석을 하면서 특별히 바울 서신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사복음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공동서신 저자가 누굽니까? 공동서신은 그 저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서, 그죠? 야고보서, 베드로, 요한일서, 이사 삼서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논쟁을 하죠. 그 얘기를 뭐냐면은 이신칭의를 재설명한 이유를 뭐냐면요. 바울과 대립을 한 게 아니고 바울의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했던 독자들을 겨냥해서 한 겁니다. 바울 자체가 한 얘기가 그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짱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거 하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가요. 언약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 메시아, 뭐 성경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합니다. 그 이해를 못하시면 절대 구원을 못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그 킹덤 디사이프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선교를 다 뭐 예산에 비중을 두거나 해가지고 다 하시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연중 행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과연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정말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거의 역사에 다 드러나고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진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때에 침묵하거나 우리가 이런 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침묵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원로 목사님이 됐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름받, 부음받, 종인 이상 우리는 그 복음의 그 마지막 장면 주님이 부탁했던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 제리를 해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좀 성경 해석과 성경신학 박사과정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의 피 묻히고 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운명을
그게 주님 앞에 서면 그게 다 지금 그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에요. 내 목회 철학이 성경에 맞는가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 교인이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참 죄송해요. 어느 제가 저번 주에 어느 교회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했는데 너무 은혜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좀 제발 한번 좀 설명해달라 하게 해달라 하니까 제 느낌이 꼭 잡상인 느낌 같았어요. 잡상인 이게 어디마다 지금 그냥 잘하고 있는데 자꾸 신경 쓰게 하는 이런 식으로 저는 시급하는 게 보여요. 어떤 데는 막 정말 잔인상한데 어쩔 수 없이 계속 했는데 근데 한번 허락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계속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뭐 터키에 하는 그 선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선교를 새롭게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종들이 정말 일곱 배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들 안에 각성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교회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회가 선교에 인벌을 하셔야 되는데 연중 행사처럼 그냥 보고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4 hour live mission. 그러니까 24시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조금이라도 제가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지금까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강의하면 뭐 이렇게 사례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 열매만 먹었는데 제가 그걸 해보니까 주머니가 텅텅 돼요. 왜냐면요. 굶고 있고 너무 슬퍼요. 이 사람들 겪는 일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본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요. 그 예수님이 그들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피곤은 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 그 제가 그 피난시켰던 그 부분은요. 정말 너무 힘드니까요. 한번 영상을 보냈는데 막 그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를 토했는지 없는지 막 피가 막 이렇게 피난한 중에 추워서 이불이 없어가지고 보통 막 피를 쏟은 장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하는 말에 자기가 죽고 싶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겨우 위로하고 너희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를 파송한 거야. 하나님 너희를 쓰시는 거지. 그리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같이 하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생겨요. 그걸 한 번도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올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거듭나요. 지금 정말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 위에 세워지도록 교회가 그들을 훈련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쓰러져 가면서 뭐 숫자로만 계산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신앙을 저버렸을 때 그 장면을 바라본 주님 그 핏값으로 사셨던 그 주님의 심정은 뭘로 우리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새롭게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는 24시간 연속이 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작지만은 끊임없이 그들과 조금이라도 도우면서 선교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런 선교가 이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새롭게 열어주셨고 이것을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에니타임 교인들이 들어오면 목사님이 들어오면 연결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거의가 모슬렘 힌두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썸데이 연세가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 힌두교 무슬림 사람들 누가 살 거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누가 그 무서운 무서운데 이 사람들 해요. 제가 한번 그날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근데 사진을 보내왔는데 횃불이 이게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횃불을 들고 있냐고 했더니 부활절 아침에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요. 그 횃불을 들고 길을 가도 행진을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행진을 한다. 저 깜짝 놀라. 그러면 그 모슬렘들이 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무섭지 않냐고 했더니 신고를 한대요. 신고를 하고 하지만 뭐 돌로 맞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네,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만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타종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세계선교학교수협회에든 아니면 자체든 이 뭔가 국제적인 그 컨퍼런스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현지 그 힌두교나 그 모슬렘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실제 그들이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선교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했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읽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그 질문 받으라고 그러셨죠? 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지금 빨리 끝내시려고 지금 질문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브라함의 의가 네. 그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여기셨단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 레컨, 뭐 크레딧, 디클레어. 네. 박사님 어느 쪽으로 보세요?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옛날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김세훈 박사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이번에 그 김세훈 교수가 그 독일의 그 튜빙겐 대학에서 그 출판사에 어떻게 되죠? 아, 네, 거기에서 책을 내 가지고 그 책이 이제 세반점 비판하는 이제 그런 이제 책이었는데 그분이 구약을 그 하나의 유와 관련돼서 다 살펴서 단어를 정리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로 캐택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법정적 칭의가 49%, 두 번째가 그 에티컬, 윤리적, 행함적 의의가 40%, 그리고 나머지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구약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용법으로 볼 때는 칭의적 의의와 행함적 의의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냐? 이 하나만을 선택하고 하나는 버리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고 이 왜 예를 들어서 이신칭의를 하면 법정적 칭의는 우리의 행함이 전혀 들어올 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공로가 전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됐는데 그러나 그 시가 시작됐을 때는 의의 열매 어디죠? 그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그런 이제 관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잘 설명이 되었고 바울도 이제 그 부분을 열매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째?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의를 보수주의 학자들이 인플레이션 전가로 보는데 예수님의 의의 정강과 하나님 자신의 의의 정강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네. 하나로 보시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칼빈을 제가 찾아봤어요. 목사님 그 부분은 근데 임프테이션과 임파테이션 둘 다 씁니다. 칼빈.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의의를 전달하던 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이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의가 실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의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그 의인이 의를 행한다는, 그 특히 자문서하고요 시편을 보시면 일상에서 의를 행하는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증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친일을 얘기할 때 삶에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도의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뭡니까 그 세관점도 그리고 립법대에서도 놓친 게 뭐냐면, 의에 관한 개념에 대한 언약적 배경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의롭게 됐다고, 이게 법정적 침략을 얘기합니다. 의롭게 돼 언약 안에서 들어가 언약 백성 됨으로써 이제 이들은 쉽게 말하면 의롭게 됐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게 뭐냐면 왜 의롭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법적으로 침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포도원의 뭡니까? 이사야 5장 아시잖아요. 포도원 비유. 왜 들사 뭐죠 그게? 저기 들포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되다가 세례당에서 결정적으로 반전이 돼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퓨리피케이션 거기에서는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칭의라고 하는 것이 칭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삶을 만드는 거기까지 봐야 된다. 아, 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은 완전히 진짜 잘못된거죠. 저기 다른 분들이 지금 얼굴이 지금 빨리 식사하자고 막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그 칭에 대한 것은 사실 조금 제가 정리해서 혹시 다음 기회가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